예, 오늘 신명기 6장 말씀인데, 신명기 말씀 지금 30번째 강의 설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잘 강조하는 게 무슨 말씀인 것 같아요? 계속 뭘 강조하죠? 모세가 설교하면서 세번 설교, 세개 설교 여기 들어가 지금 두 번째 설교를 공부하고 있는데,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것의 중요성. 신명기는 그것을 가르쳐요. 그리고 이 신명기 가르침이 구약 말라기까지 계속됩니다. 계속돼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 오면 그럼 없어질까요? 신약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의 가르침이 신약 성경, 구약 성경 66권 모든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 그것을 가르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주제는 뭐예요?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신다. 이두 가지를 가르쳐요. 이게 성경 전체에 다 주제입니다. 이 신학이. 이게 계속 반복돼요. 계속 반복되면서도 심화되고 또 7장에 보면 또 자세하게 나와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지, 또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지, 7장에 보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네가 농사 짓는데도 복을 주시고, 구체적, 그걸 다 구체화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설명을 하셔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사는 비결에 대해서 하나님 계속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 강조하실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욕심에 끌려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사는 비결이 간단하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면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가지고는 내 생각에 잘못살것 같아. 손해 볼것 같고 속을 것 같고 돈도 잘못벌것 같고 성공도 못할것 같고 사람들이 볼때 어리석은 사람인 거 그렇게 생각돼서 얕보일 것 같고 다 손해만 보는 것 같고 그죠? 그러면서 막 어떨 때막 말씀대로 살다가 너무 막 사람들이 그걸 이용해 먹으려는 것 같아서 막 화도 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슬그머니 그들을 따라가는 거죠. 그들의 삶. 아, 저 사람 저렇게 사니까, 잘 사네. 돈도 많이 버네. 손해도 안 버네. 성공하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되면 안될것 같고. 그러니까 그걸로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사실 그 길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길이에요. 망하는 길. 자,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계속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 이게 성경의 주제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제일 먼저 어떻게 하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복을.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저주를 주시려고 만드셨나요? 망하게 하려고 만드셨나요? 우리 생명을 내주셨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행복하게 살게 하려고 우리를 만드신 건데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스스로 불행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복받는 길을 스스로 차단해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주십니다. 17절, 18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행하라. 명령형으로 되어 있죠. 행하라. 그러면 내가 복을 받고 내가 복을 받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을 받는 것이 조건으로 되어 있어요. 조건. 그 앞에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누구에게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지키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는 사람. 같은 말입니다.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지키는 것. 저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선량하게 사는 거죠. 그렇게 살면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에요. 명심하세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네,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복을 받을 것이다. 여기 나오는 명령과 증거와 규례는 뭡니까? 이 6장의 문맥 속에서, 신명기의 문맥 속에서 뭐예요? 십계명이죠, 십계명.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이 굉장히 많죠. 수백 가지가 되는데, 그 수백 가지를 다 이렇게 축약하면 뭐가 돼요? 십계명이 돼요. 다 십계명을 적용한 말씀들이에요. 10개의 계명이고 10개의 계명은 또또두 가지로 축약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요약하셨죠. 율법과 선지자의 이게 강령이고 사실은 그 두 가지가 성경 66권의 요약이고 핵심입니다. 핵심. 나머지는 다 여기에 대한 해석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사랑해요? 제일 먼저. 자기를 사랑한다 그랬죠. 그래서 자기가 우상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 그걸 하지 않고 하나님보다도 이웃보다도 자기를 더 사랑하고. 예, 자기애죠. 자기애. 21세기의 가장 큰 우상이 자기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사랑. 자, 그 십계명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 두 가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고 이웃을 사랑하고 살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예요? 십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예?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분만 어떻게 섬기며 예배하며 사는 것이죠.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분이 하나님이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도 하나님이고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면서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1계명부터 4계명. 4계명은 물론 이제 이웃사랑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는.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고 살면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웃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웃을 생각하기보다는 자꾸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예요? 우리 부모님이에요. 부모님.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부모님께 효를 다하라 그랬죠. 효. 그럼 네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하나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께 효를 다해야 된다. 첫 번째 우리 가장 큰 이웃은 누구예요? 부모님이세요. 부모님. 그래서 제일 먼저 이웃사랑에서 가르친 게 뭐예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네 부모를 공경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죠? 이게 인간이 가장 기본되는 이웃사랑의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십계명을 쭉 여러분 말씀드리면 간음하지 말라 그랬죠. 성적으로 음란하고 간음하고 더럽게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요즘 예? 이 세상에 이 음란한 세상 아닙니까? 특별히 대한민국 예? 정말 이 부끄러운 나라예요. 세계에서 아마 이런 나라가 있을까 할 정도 부끄러운 나라고. 지금 여러분 카톨릭 보면 알겠지만 카톨릭 신부들이 성추행 그 특별히 그 신부들이 어린 유아 성추행을 많이 해가지고 겉으로는 거룩한 신부인 것 같지만 예? 말도 못한 지금 막 예? 교황청까지 들썩거리고 지금 비난을 받고 그러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음란. 예? 제가 늘 말하지만 예?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다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데 이 핸드폰을 통해서 뭐 여러분 다 압니까? 자녀들 손자들 엄청난 음란 컴퓨터 키면 뭐 말도 못한 뭐 예? 간음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런 복을 받는데 이겨나가지 못하는 거죠. 인간의 욕망 예? 성적인 욕망이 막 예? 올라오는 겁니다. 또 뭐라 그랬어요?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지.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고 예? 살인하지 말라 그랬어. 이웃의 생명을 함부로 경히 여기고 그 살인하지 말라는 말 속에는 이웃을 미워하지 말라는 말까지 들어간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다 복을 받아. 도둑질하지 말라. 예? 도둑질하지 말고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서 그 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면서 살아라. 남의 거 뺏어먹고 훔치고 도둑질하고 불로서도 탐내고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그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리고 어려운 이웃들 나눠주고 살아라.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고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 주신 것에 자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라. 이런 게 다 뭐예요? 이웃사랑의 계명 속에 주신 하나님의 계명. 이게 다 십계명 말씀입니다. 이걸 적용하면 뭐 설교를 뭐 몇 달 할 수 있겠죠. 우리 삶 속에. 그 여러분 십계명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마음에 새기라 그랬잖아요. 마음에 새기려면 어떻게 돼요? 일단 암송해야 됩니다. 암송. 예? 옛날 어렸을 때는 주일학교 때 십계명 다 암송시켰죠. 교회에서. 옛날에 더 잘 시킨 것 같아요. 교육을. 십계명을 다 암송시켜서 아이들이 사도행전, 아니 사도신경, 주기도문 이건 다 외우는 것 같아요. 십계명까지 다 암송하죠. 자꾸 암송을 하면 마음에 새겨집니다. 암송하고 묵상하고. 하여튼 여러분 저 앞으로 신명기 지금 계속 앞으로 공부하면서 계속 나올 거예요. 계속. 계속 공부할 겁니다. 새벽에. 어떻게 돼?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에 또 어떻게 가정에 중심에 두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하게 가르쳐. 앉아있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잘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설 때든지, 뭐예요? 아이들의 영어 수학 강조하는 그만큼 이 십계명의 말씀을 강조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러면 아이들이 복을 받아요. 그건 몰라. 우리 부모들 어리석어서 그거는 우습게 여기고 그냥 영어하고 수학만 하라래. 그러면 복받아서 잘 자는 줄 알고. 물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죠. 아이들이. 더 중요한 걸 가르쳐야 된다 이거죠. 더 중요한 거. 십계명 말씀대로 사는 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십계명 말씀. 자, 여러분, 이 십계명은 뭐 우리를 하나님께서 막 불편하게 하고 그러려고 주신 겁니까? 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살게 하려고 주신 거예요. 복을 받아. 우리 인간이 죄진 다음부터는 복받는 인생 살지 못하고 마귀에게 속아서 멸망하는 인생, 죽어가는 죽음으로 가는 그 인생을 살아요. 그냥 내버려 두면 인간은 자율적인 존재 아닙니다. 18세기 계몽주의자들이 얘기한 것처럼 이성을 가진 자율적인 존재로서 항상 선한 것을 택하고 좋은 것을 택하고 비록 실수하지만 조금만 교육만 시키고 계몽시키면 굉장히 좋은 사람, 도덕적인 인간이 돼서 아, 이 땅에 천국을 만들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19세기부터. 하나님 필요 없다고. 인간이 뭐 했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랬나요? 그 다음에 한 일이 뭐예요? 20세기 딱 들어오니까 1차 대전, 세계대전 전쟁하고 2차 대전이나 전쟁하고 서로 총 쏘고 죽이고 조금 더 땅 뺏어먹고 경제적인 돈 좀 뺏어먹겠다고 서로 총 쏘고 죽이고 이런 일밖에 더 했어요? 인간이? 인간은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다 죄 아래에 있다 그랬어요. 죄 아래. 그 죄라고 하는 게 뭡니까?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죄는 하나의 파워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의 영적인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죄 아래에 있다는 건 우리는 뭐라 그래요? 사탄이에요. 사탄. 사탄 아래에 있어요. 모든 인간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행하는 게 죄 짓는 것밖에 할 수 없어요. 죄 짓고 멸망하는 길로밖에 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생명으로 가는 길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당뇨병 환자가 한번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 어머님 오랫동안 당뇨를 앓으셨었는데 살아계실 때. 의사가 당뇨 환자 오면은 삶에서 지켜야 될 규례를 가르쳐주고 병원에 가도 뭐 식단 다 뭐 먹고 뭐 먹고 뭐 맵고라 맵고라 다 써 있어요. 네? 그래서 가면 얘기합니다. 매일 먹는 식단부터 짜주죠, 의사가. 그래서 먹어야 할 음식과 피해야 할 음식을 다 이렇게 정해줘요. 그거 다 먹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그러나 그렇게 먹어야 건강해지죠. 병이 안 걸리고. 또 매일 규칙적으로 유산소 운동을 하라 그러고, 일주일에 세 번 내지 네 번 하루에 만보 이상 걸으라 그러고, 이렇게 이제 당 환자들에게는 당 때문에 병 걸려서 합병증 걸리잖아요. 죽지 않고 건강하게 살려면 이렇게 사는 규례를 쫙 정해주죠. 그럼 그 규례를 우리를 괴롭히려고 주는 겁니까, 의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를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게 하려고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병들었기 때문에. 그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하면 건강하죠. 그런데 자꾸 집에 오면 뭐가 먹고 싶어요? 단게 먹고 싶고 의사가 먹지 말라는 게 먹고 싶고 운동하려고 하는데 게을러서 가기 싫어지고 이렇게 그 규례대로 안 살면 어떻게 돼요? 당이 점점 수치가 높아져서 나중에 합병증 걸리고 위험해져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마찬가지예요. 이거 우리 괴롭히려고 주신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건강하고 영육간에 건강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삽니다. 십계명 말씀대로. 오늘부터 여러분 십계명이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지고 가정에 새겨지고 여러분도 문 밖에다가 붙이라 그랬죠. 여러분 사회 나가서도 말씀대로 사셔서 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꼭 십계명. 암송하세요 이제. 집에 가서 십계명 어디 있어요? 그러면 옛날에 애들이 어디냐면 찬송가였다. 찬송가. 찬송가 여기 있잖아요. 십계명이 찬송가인 줄 알았어요. 저도 어렸을 때 여기 있어가지고 찬송가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가르쳐줘야죠.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 예? 예, 여기 십계명 말씀 6장이죠. 6장. 신명기 말씀 예. 5장이죠. 5장. 5장에 있습니다. 가르쳐줬습니다. 자, 부모님들이 이렇게 십계명 말씀들을 지키면서 사는 게 중요해요. 일단. 그럼 자녀들이 그리고 자녀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부지런하게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녀들이 볼 때 우리 엄마 아버지는 보니까 십계명 말씀을 늘 가슴에 새겨놓고 어떨 때 뭐 집에다도 막 써서 붙여놓고 자기들에게 하는 말이 엄마 아버지가 늘 하는 말이야. 너 십계명 말씀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암송시키고 교회 가도 막 교육자들 목사님들이 막 암송시켜 선생님들이 외우라 그러고 우리 다 하겠죠. 우리 주일학교에서도. 자, 그럼 자녀들이 물어본다는 거죠. 물어봐요. 자녀들은 항상 뭐라고 물어봐요? 왜라고 물어봐요. 왜라고. 똑똑한 애일수록 왜라는 질문을 참 많이 해요. 왜라는 질문.
저도 아이들이 어렸을 때 왜라는 질문을 많이 해요. 왜 해야 돼요? 어? 왜라는 질문을 해야 되나 바쁘고 그러니까 잘 대답을 안 해준 것 같아요. 왜라고 하면은 귀찮잖아요. 해! 왜 해야 돼요? 근데 애들은 어떻게 돼요? 왜가 이해가 돼야 하지 말래도 하게 되거든요. 아이들은. 진짜 중요한 교육은 질문입니다. 사실은. 질문.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이들이 뭐라 그러는지. 시작. 예, 이게 하나님 물어본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이게 십계명이 그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십계명의 의미와 뜻을 묻는 질문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르쳐야 돼요. 아까 말했듯이 살인하지 말라. 사람 안 죽이는데 내가 언제 사람 안 죽이면 되지? 간단한 질문이 아니라 거기 예수님은 남을 미워하지도 말라 그랬다. 미워하는 것은 마음에 살인하는 거다. 도적질하지 말라.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 그게 도적질인데 그것만 도적질이 아니다. 네가 이제 예? 학교 가서 공부하는데 시험 보다가 옆에 친구 거 컨닝하는 거, 치팅하는 거 이게 도덕질이다. 남의 지식을. 네가 직장에 나가서 이제 예? 근무하는 시간에 농땡이 치고 다른 일하고 이거 도덕질이다. 이게 가르쳐야죠.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다. 이게 무슨 내용인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 아이들에게도 가르치고. 제가 맨 처음에 전도사 할 때 저희 부장 안수 집사님 지금 이제 장로님 은퇴하셨는데 부장 안수 집사님 그 당시 한 50 정도 돼서 중소기업 한 300명 모인 중소기업 사장님이셨어요. 이런 님이 압구정동에 살고 부자예요. 상당히 돈도 많고 부자인데 이게 그 집을 그 나한테 얘기를 해요. 자기가 집을 하나 더 살라고 돈이 많으니까 뭐 하나 더 이렇게 살라 그랬는데 근데 그 어머니가 이제 같이 고등부 교사를 하셨어요.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도 근데 칠순 거의 다 되신 게 좀 넘으셨나 하셨어요. 하여튼 교사를. 근데 어머니가 못 살게 한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어머니가 왜 못 살게 하느냐? 그 집은 네 집이 아니다. 넌 집이 있지 않냐? 집이 있는데 왜 또 집을 살라 그러냐? 그 집은 집 없는 사람의 집이야. 하나님 네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네가 그걸 더 하나 여분으로 가지면 다른 사람이 집을 갖지 못한. 네? 또 집값 올라가고 사지 말라. 그래서 못 산다는 거예요. 야, 얼마나 훌륭한 진짜 신앙인, 정말 신앙인 존경해, 존경. 네? 야, 지금 땅값으로 집값으로 빨리 집 더 사야 돼. 이것저것 사서 막 해야 집값 올라가. 대부분 이러잖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근데 그 어머니가 50이 다 된 아들에게, 사장 아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같이 사세요. 제가 한번 옛날 설교했죠. 예? 어머니 모시고 사셔서 훌륭하시다 그랬더니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어머니를 모시고 살다니요. 난 모시고 살지 않습니다. 가족이라서 함께 사는 거지. 저때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그때도. 왜 모시고 산다고 생각을 합니까? 당연히 가족이니까 함께 사는 거. 모시고 산다니까 힘들고 안 모시고 하려고 부담되고. 예? 가족이니까 함께 사는 거지요. 그랬던 바로 그분이에요. 그 어머니가 얼마나 훌륭해. 예? 바로 십계명의 말씀을 평생 가슴에 새기고 당신이 스스로 이걸 지켰을 뿐만 아니라 예? 자기 자식이 50이 다 돼가도 그 말씀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는 그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집이 잘 되는구나. 복을 받는구나.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됐어요. 그런 의미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그 의미를 묻는 질문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왜 지켜야 됩니까?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에 대한 왜에 대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아유 엄마 아버지 그렇게 살면 세상에 나가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옛날에 어떤 성도님 그러죠. 아이고 목사님 사회생활 안 해봐서 그렇지 성경 말씀대로 살면 못 살아요. 이런 사람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아야 복을 주신다 했는데 당장 손해보는 것 같다도 말씀대로 살아야죠. 손해를 보더라도 말씀대로 살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복을 주세요. 왜 지켜야 됩니까? 그럼 우리는 보통 뭐라고 대답을 해요? 하나님이 지키라 그러셨어. 틀린 말이에요? 안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니죠. 우리는 그냥 야 하나님 명령이야. 하나님 말씀하신 명령이니까 지켜야지. 그러나 그런 의무만 심어줘가지고는 아이들의 자발적이고 기쁜 순종을 이끌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교육 방법은. 하나님 지키라 그랬어. 물론 그것도 가능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대답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지켜야 됩니까? 그럴 때 이렇게 대답하라 그랬습니다. 21절, 25절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두 가지로 말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야. 하나님이 지키라 그러셨어. 그렇게 말하지 않고 십계명을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설명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설명해 주라 그랬어요. 단지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 그랬어. 그렇게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도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효과가 적어요. 아이들에게 의무만 지워주는 것으로서는 이 마음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걸 심어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말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너에게 그걸 가르쳐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에? 우리가 옛날에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노예 생활할 때 그 밖으로 오면서 밤늦게까지 그 고생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셔가지고 우리를 애굽으로부터 구해주셨다. 구해주신 분이다. 기적과 이사를 행하시고 우리를 구해주셔서 지금 너가 살고 있는 배불리 살고 있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좋은 땅을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주신 그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이 계명대로 살라 그랬다. 그렇게 말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의 자발적인 순종, 아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먼저 뭘 가르쳐줘야 돼요? 하나님이 그에게 베풀어 그 아이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사랑을 가르쳐줘야 돼요. 사랑을 가르쳐줘야 돼요. 옛날에 어떤 드라마 보니까 그래요. 막 아 내가 왜 저 아저씨 저 아줌마에게 순종해 저 아줌마 잘해야 됩니까? 잘 모르고 막 그러니까 그 아버지 엄마가 하는 말이야. 네가 어렸을 때 이렇게 해서 어디 놀러 갔었는데 네가 물에 빠져서 다 죽어갈 때 저 아저씨가 탁 목숨을 걸고 들어가서 너 생명을 구해준 아저씨야. 그러니까 네가 저 아저씨 말 들어야 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아이가 어떻게 돼요? 아 저분이 내 생명을 구해주신 분이구나. 내가 큰 은혜를 받은 분이구나.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엄마 아버지가 말하지 않아도 더 잘하고 용돈도 드리고 잘한다는 말이에요. 네?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를 먼저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그렇게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그냥 하나님의 명령이야. 그러니까 지켜야 돼. 이렇게만 말하지 말고, 이 명령을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너에게 어떤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를 먼저 이야기해 주라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식 교육 방법입니다. 왜? 공부해! 가 아니라, 왜 공부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줘요. 네가 열심히 공부해.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왜 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 그러잖아요.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고.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이 잠언 말씀을 암송시키고 신명기 말씀을 거의 다 암송시킨다 그래요. 5살 때 여러분. 그러면 이 아이들이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왜 공부해야 되는지, 왜 열심히 일해야 되는지 그게 자율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엄마 아버지가 뭐 공부해라 안 해도 열심히 공부하는 거야 아이들이. 우리는 이건 하지 않고 그냥 공부하래. 기껏 이유로 가르쳐주는 게 뭐예요? 공부해서 안 되냐? 너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더 이기적인 사람을 만들어버려요.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왜 열심히 영어를 공부해야 되는지. 예? 그걸 잘 설명해줘야지. 그래야 훌륭한 부모입니다. 훌륭한 부모.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70된 부모님이 50이 다 된 아들을 가르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날 때는 그 말씀으로 바로 잡아주는 게 부모입니다. 예? 훌륭한 부모죠. 예? 그리고 첫째는 그거예요. 바로 너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고 둘째는 그것도 하나님이 너를 힘들게 하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어떻게 하려고 주셨어요? 네가 하나님 경외하며 살아서 복받게 하려고 너 잘되게 하려고 아까 제가 당뇨병 환자 얘기했듯이 너 하나님 복받아서 잘되게 하려고 이 말씀을 주신 거야.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십계명의 말씀대로 네가 실천해 살면 하나님 너에게 복을 주실 거야. 그러니까 네가 말씀대로 살아야 돼. 링컨의 엄마가 어린 링컨에게 이렇게 가르쳤다 그러잖아요. 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여러분 그렇게 가르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자녀가 복을 받는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규례대로 살면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크게 두 가지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십계명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이 십계명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내 가정에 새겨지고 정말 이 말씀 중심, 십계명 중심으로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육간에 복을 받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나